한국 병원의 수술실 앞. 중년의 프랑스 부부가 오열하고 있고 그 앞엔 한국인 여자 의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에서 나온 건 중년의 한국인 남자였는데요. 프랑스 부부는 한국인 남자 침대를 부여잡고 더욱더 오열합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해당 사연은 프랑스인 마티우 씨의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사는 마티우라고 합니다. 지금은 짐 정리를 하러 파리에 잠깐 들어와 있는데요. 한국에 살 준비로 저와 저희 부모님은 무척이나 바쁩니다. 그리고 제 곁엔 너무도 사랑하는 주희가 있죠. 뱃속에 소중한 아기까지 품고 짐 정리하러 함께 프랑스까지 와주었는데요. 부모님과 전 몸이 힘드니 한국에 있으라고 했지만 부모님과 제가 고생하는 건 못 보겠다며 함께 프랑스로 와주었죠. 어찌저찌 프랑스까지 함께 오긴 했지만 부모님은 절대로 주희에게 짐을 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시무룩해 있는 주희를 데리고 카페에 앉아있으니 괴로웠던 지난 날들이 떠오르는데요. 불과 몇 개월 전까진 이런 평화로운 나날들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바로 제가 간이식 수술을 받기 전까진 말이죠. 주희와 전 프랑스 대학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전 프랑스 미술에 빠진 미대생이었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 그리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했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경관, 조각상, 분수 등등 제 캔버스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20년 평생 봤던 것들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교양 수업을 마치고 오던 어느 날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제 귓가에 울렸고 그 소리를 쫓아가 보니 긴 생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피아노를 치던 여자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주희였죠. 프랑스 음대로 유학 왔다는 주희는 학과에서 에이스였습니다. 천재라고 소문이 났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주희의 실력은 피나는 노력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을요. 먼저 다가갈 용기가 없던 저는 주희가 피아노를 연습하는 시간에 맞춰서 피아노실 앞을 갔습니다. 그리고 몰래 주희의 모습을 캔버스에 옮겨 그리기 시작했죠. 바로 옆에서 그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겠지만 차마 그럴 순 없어서 피아노 치는 모습을 눈에 한가득 담고 작업실로 돌아와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리다가 까먹으면 그 핑계 삼아 주희를 한 번 더 보러 갔죠. 주희의 연습실은 항상 피아노 A실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똑같이 주희 연습 시간에 맞춰서 피아노 A실로 향했는데 아무도 없는 것이었죠. 분명 매일 같은 시간에 연습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루도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아쉬운 발걸음을 옮기려던 그때 제 눈앞에 피아노 악보를 들고 서 있던 주희가 나타났죠. 제가 항상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오늘은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몰래 쳐다본 게 기분 나빴던 것일까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주희의 피아노 소리는 듣는 사람 귀를 황홀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전 주희 피아노 소리를 하루라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병까지 걸렸습니다. 주희가 화를 내면 사과를 해야겠다고까지 생각하던 그때 주희는 제 이름을 먼저 물어봤죠. 마티우라고 부끄럽고 짧게 대답을 한 뒤 몰래 쳐다봐서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했습니다. 기분 나빠하면 보진 않고 멀리서나마 듣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라는 질문도 했죠. 지금 생각해보니 무척이나 부끄러운 질문이었네요. 주희는 싱긋 웃어보이며 괜찮으니 연습실 들어와서 편하게 들어도 된다고 했죠. 그리고 자신 질문에 매일같이 답을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주희가 듣고 싶었던 답은 언제나 최고였어 잘했어였죠. 한국에서 프랑스로 유학을 왔던 주희는 안타깝게도 같은과 동기들과 친해지지 못했습니다. 동양인이라면 무조건 무시하는 무식한 사람들 때문이었죠. 주희는 자신 실력을 언제나 평가받고 싶어 했지만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외롭게 피아노 연주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매일같이 자신 피아노 소리를 들으러 와주는 제가 있어서 힘이 났었다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사랑을 시작하였고 여느 연인들처럼 행복한 연애를 즐겼습니다. 주희의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주희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는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죠. 몇 년 뒤 졸업을 앞두고 주희는 저에게 한국으로 같이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 함께 갈 수 없었죠. 평생 주희 곁에서 웃는 모습을 지켜주며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지만 그때쯤 전 제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하고 영양제를 먹어도 언제나 기운이 없었죠. 모든 일에 의욕이 없어지고 매일같이 속은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을 가서 피검사를 받았는데 일주일 만에 나온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 간경화가 시작된 것 같다는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초음파는 2주 뒤에 겨우 예약을 잡았으니 그때까진 약을 먹으면서 버텨보자고 했죠. 한번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간경화를 20대 초반의 나이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초음파를 바로 볼 수도 없어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만 할 뿐이었죠. 한국에선 피검사 결과도 1시간 만에 나오고 간초음파도 바로 찍을 수 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제 상황을 주위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고 그녀의 앞날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죠. 저는 결국 주위에게 이별을 말하고 헤어질 준비를 했습니다. 주위는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의아해하고 황당해했지만 알겠다면서 이별을 받아들이고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죠. 그렇게 잠시 시간을 가지고 서로 얼굴을 못 본 지 일주일 만에 주위를 보게 된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전 병원에서 누워 있었고 주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주위는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의사의 설명을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주위는 저에게 바보 같다면서 왜 말을 하지 않았냐고 다그쳤죠. 그리고 한국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 간이식은 세계 최고이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자신간을 이식해줄 수 있다며 빨리 준비하자고 했죠. 저는 차마 주위의 몸에 칼 자국을 낼 수 없다며 반대했지만 주위는 저보다 더 완고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계신 우리 부모님께도 상황을 다 말씀드리고 한국으로 데리고 가야겠다고 했죠. 부모님은 제가 아픈 걸 미리 알고 계시긴 했지만 주위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만류하셨습니다. 자신 자식 아픈 것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멀쩡한 자식 몸에 칼 대게 하는 부모 입장은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 것이라며 부모님을 생각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주인은 저를 살리는 게 자신을 살리는 것이라며 다만 본인이 간을 주게 되면 제 병간호를 못하니 수술 후 회복할 때까지 함께 있어달라며 함께 가셔주었으면 한다고 했죠.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 제발 부탁이라며 음악실에서 자신을 살려주었던 것처럼 이번엔 저를 살릴 기회를 달라며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저와 부모님은 주위를 따라 한국으로 넘어왔죠. 그리고 주위가 미리 알아둔 대학병원으로 다 함께 향했습니다. 주위는 며칠 전 공여자 검사까지 하고 왔다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했죠. 한국에서 저와 부모님 잠자리까지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었을 텐데도 주위가 병원에서 검사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병원 대기실에서 앉아있던 제 이름이 불리고 진료실로 들어갔는데요. 전 의사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주위와 놀랍게도 똑같은 얼굴이었던 것이죠. 저는 주위와 의사의 얼굴을 번갈아 가며 쳐다봤고 저희 부모님도 깜짝 놀라셨는지 눈이 동그랗게 변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의사는 주위의 어머니이셨죠. 그것도 한국에서 간이식 전문가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분이셨습니다. 어머니가 의사라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할까봐 차마 말하지 못했다고 했죠. 주위 어머니는 근엄한 표정으로 조용히 하라며 손가락을 입에다 가져다 댔고 저를 보는 눈빛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영어로 설명을 해주시기 시작했죠. 저희 부모님에겐 주위가 프랑스어로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간의 상태는 매우 나쁘고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서 간이식 말고는 답이 없다고 하셨죠. 하루라도 빨리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정말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먹은 약이 전혀 효과가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딸이 자신 간을 주고 싶다며 찾아와서 검사를 해주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식은 할 수 없다고 성그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주위는 화내며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주위가 어머니에게 한국어로 매섭게 이야기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무척이나 화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주위 어머니는 시종일관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며 앉으라고 사인을 주었습니다. 일단 안 되는 이유를 말해 주겠다고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주위의 간이 너무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누군가에게 간을 떼어줄 수 있는 간 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부간 생체 이식 조건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규칙상 부부가 서로에게 간을 주려면 혼인신고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일단 우리 두 사람은 혼인신고도 되어 있지 않아서 불가능하다고 하셨죠. 주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오열했고 어머니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저 때문에 위험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를 위해 이렇게 애써 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웠었죠. 이제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던 그때 주위 어머니는 절망할 단계는 아니니까 일단 병원에 입원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해주셨죠.
하지만 전 제가 떠나고 주희가 울 모습을 생각하니 그럴 순 없겠다며 여기서 우린 헤어지겠다고 했습니다. 주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아무것도 못 간다며 소리쳤지만 전 그 외침을 뒤로하고 부모님과 함께 진료실 문을 열고 나왔죠. 문 앞에는 저를 보러 온 주희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주희가 소개하지 않아도 주희와 무척이나 닮아서 가볍게 목례만 하고 뒤돌아섰죠. 그때 제 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은 기분과 함께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곳은 기계음이 들리는 병원 침대였죠. 마스크를 낀 선생님은 제가 눈을 뜨자 다급하게 뛰어나가셨고 전 몽롱해진 정신을 겨우 붙잡고 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웠죠. 메슥거리던 속도 편안했습니다. 그때 주희 어머니가 저를 향해 다가오셨고 기억이 나냐며 물어봤죠. 진료실을 나가자마자 쓰러져서 응급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았고 경과도 좋다며 처음으로 저를 보고 웃어 보이셨답니다. 몇 시간만 더 자고 있었으면 주희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낼 뻔했다며 농담도 해주셨죠. 그런 농담보단 혹시 주희가 제게 간을 주지 않았는지 그게 더 걱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안심하라며 저에게 간을 준 사람은 따로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주희의 아버지이셨습니다. 주희가 공여자 검사를 받으러 왔던 날 초음파를 본 어머니가 간 크기가 작은 걸 미리 인지하셨고 혹시나 싶은 마음에 아버지에게 물어보셨다고 했죠. 주희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는데 혹시 간을 이식해 줄 수 있냐고 물으셨고 아버지는 두 말 없이 공여자 검사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딸보다 자신 간을 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싶다고 했죠. 위급했던 상황, 마침 병원에 주희 아버지가 와 계셨고 긴급으로 수술이 진행되었다고 했습니다. 공여자 검사에서 탈락한 부모님은 아들 목숨을 살려주셨다면서 너무 고맙다고 눈물을 보이셨고 주희 아버지는 딸 아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간을 준 것이라며 웃어 보이셨다고 했죠. 그렇게 전 목숨을 건졌습니다. 제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아버지 옆에서 간호하고 있던 주희가 한달음에 달려왔고 부모님도 오셨죠. 그렇게 저는 주희 덕분에 다시 세상을 살아가며 주희와 한 가족이 될 수 있었고 주희를 닮은 사랑스러운 아이까지 뱃속에 있으니 지금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제부턴 주희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저는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고 부모님도 함께 가시기로 했죠. 저를 살려준 한국에서 주희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 결심을 다지기 위해 사연을 보내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살게요.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는 감동적인 사연, 재밌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